이게 백포지션입니다. 주짓수에서 제일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발을 이렇게 지금처럼 골반 앞에 있는 허벅지 안쪽에다가 발을 갖다 대시면 갖다 대고 3초 동안 유지하면은 4점이 됩니다. 4점. 점수가 4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빠지거나 다리를 꼬거나 하시면은 점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초반 유지하셔야 점수가 4점짜리입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이렇게 깊게 넣으시면 여기 정강에 걸려서 무릎이 돌아갑니다. 무릎이. 다리를 꼬고 있으면은 인디언 낙이 이렇게 해서 발목이 꺾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못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발을 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유지하시면 돼요. 안전벨트를 잡고 상대방이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나한테 당겨서 나한테 기대지게, 내 가슴 쪽에 기대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목 아래로 들어가서 V자가 되게 해서 이게 뒷덜미 쪽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깨 뒤에 견갑골 쪽에 훅을 거셔도 돼요. 이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 손을 빼요. 이 왼손을 빼. 뒤통수에 손등을 갖다 대고 오른손이 왼손 알통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턱으로 손목을 꼬집어요. 이렇게. 턱으로 손목을 이렇게 꼬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꼬집어주고 상대방을 나한테 더 당기면서 팔꿈치를 오므리세요. 당기면서 팔꿈치를 오므리세요.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오므리세요. 오므린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팔꿈치만 당길 거예요. 왼손은 홀딩하고 오른쪽 팔꿈치만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레그 초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분이 턱을 숨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턱을 숨기면 턱 라인까지 됩니다. 턱 라인까지 리얼레그 초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턱에 걸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탭을 치세요. 탭. 자, 아프면 탭 치고, 나 버틸만한데 하면은 버티세요. 괜찮으니까. 대신에 입술이 터지고 이가 아플 수가 있어요. 턱이 아파서 부정교합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탭을 빨리 치시는 게 턱 관절에도 관절 있잖아요. 턱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꺾입니다. 그래서 탈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탭을 치시고 나가시면 되고, 턱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드시면 초크가 들어갈 거예요. 초크가. 이렇게 초크가. 그래서 양쪽 경동맥을 한 손은 팔뚝으로 막고 한 손은 이두박근으로 해서 토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요. 안전벨트 하고 나한테 끌어당기고 턱 밑으로 V자가 되게, 이렇게 V자가 되게 하셔야 돼. L자가 아니라 꼭 V자가 되시게 하셔서 이 손이 뒷덜미나 어깨에 걸리게, 이렇게 걸리면 당겨보세요. 손이 당길 때 훅이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냥 이러고 쓰면 당겨보세요.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게 걸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두고 손등 대고 이 알통을 잡아요. 손목을 턱으로 꼬집어주고 팔꿈치 양쪽을 모아서 이렇게 밀착, 이렇게 밀착. 그 다음 오른쪽 팔꿈치 당기세요. 그래서 토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잡아보죠. 기스로 초크할 것 같아요. 자, 이 겨드랑이 있는 손, 이쪽 기지 있죠? 이걸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주머니 같이 되죠. 이렇게 훅 파이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주머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가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네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해서 거세요. 이렇게 거는데 이게 딥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살짝 잡으시면 돼요. 살짝 목 근처. 그렇다고 너무 내리지 말고 그냥 턱 라인에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헐렁하게 잡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손 놓고 반대쪽 그립 잡아요. 반대쪽 그립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내려가지 않게 11자로 잡아주시면 돼요. 11자로. 그다음 양쪽 다리가 지금 어깨 동무하고 있는 옆구리로 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훅을 여기다 걸어줘. 이렇게 멀치면. 자, 이제 오른발이 등에 안 깔리게 어깨 위로 올라갈 건데 이 오른발이 귀에 붙이시면 돼요. 귀에 바짝 귀 옆에 붙여요. 그리고 이게 정강이를 풀러줘요.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팔꿈치를 내 몸으로 당겨줘요.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를 내 몸으로 당겨요. 그다음 왼발을 오른발에 꼬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아. 그리고 정강이 보시면 정강이 뜨면 안 돼요. 이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다음 양쪽 다리로 몸통하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밀고 손을 매달리시면 돼요. 이렇게 발로 미세요. 발로 이렇게. 발로 초크를 하시는 거예요. 손은 그냥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돼요.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게 뒤집어 잡고, 이 손이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서 잡으시면 돼요. 살짝만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잡으셔도 됩니다. 반대쪽 잡고. 양쪽 다리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옆구리로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발등 훅을 걸어주고. 저 오른발에 등이 안 깔리게 바깥으로 빼서 어깨동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귀 옆에 바짝 붙이세요. 그 다음 오른쪽 팔꿈치를 내 몸으로 당기세요. 오른쪽 팔꿈치. 몸으로 당기고. 그 다음 양발을 꼬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아줘. 정강이 뒤꿈치가 몸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양다리로
상대방 어깨와 몸통을 밀어서 매달리시면 돼요. 데드리프트 뽑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이게 보시면 이게 손목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말고 손등이 목쪽을 향하게, 손등이 목쪽을 향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등이 목쪽을 향하게. 자, 한번 보시죠. 아, 잘 안 보이시네요. 지금 여기 하자 이렇게. 이쪽으로 누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훅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훅을. 그러면 상대방이 터트를 못 하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그다음 오른발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다리 손을 보시면은 아랫배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배로 손을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준다 생각해요. 상대방 등이 내 아랫배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초크가 잘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리, 팔이 팔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가 귀를 누르고 어깨를 햄스트링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다리 꼬아지고 왼발하고 오른발을 빨리 던져요. 이렇게 던지고 아랫배를 내밀어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속과 잘 벌리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그렇죠?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단지 이쪽이냐 이쪽이냐. 자 여기 또 이제 초크 그립 잡았어요. 자 여기 왔어. 그런데 디펜스가 너무 세. 손이 올라갔어. 손이 올라갔어. 올라왔으면 이 왼손이 놓고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팔꿈치가 바깥다고 이렇게 상대방 팔보다 이렇게 바깥이다. 그래서 차렷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차렷 이렇게 차렷해서 손목을 꼬진 거죠. 이렇게 이 손이 훑 터서 상대방 팔을 삼두박근 부분을 이렇게 벌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가 아니라 옆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려요.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바로 스콜피언 나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상대가 놓으면 손 놓고 이 팔꿈치 상대방 팔꿈치보다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네, 팔꿈치 나 이걸로 손목을 차려대서 꼬집어줘요. 손목을 차려서 꼬집어줘. 나 이 손이 이렇게 삼두박근에 포크레인처럼 들어올리자 이렇게. 그래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서 잡으면 돼요. 걸어서 이렇게 걸고 그대로 누워주면 돼요. 배 앞 이렇게 누워주시면 바로 스톨을 스포피언하게 잘 들어와요. 여보시죠. 자, 이것도 좀 아픕니다. 자, 안전벨트 그립 잡았어. 자, 상대방의 손이 올라와요. 여기서 이 손이 여기 손목을 잡았어. 손등이 아니라 손목을 잡았어. 잡았는데 이분이 내가 이걸 꽉 당기려고 하면 밀착을 하면 던질 거야. 바깥으로 던지면 내 손목 꺾여요. 이렇게 하면 손목 꺾여요. 여기가 다칩니다. 여기가 이쪽 안쪽 손목이 다쳐요. 여기 손목 잡고 있으면 던질 때 다쳐요. 이렇게. 바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등 엄지손가락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손등에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손바닥을 잡아요.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 잡으시면 돼요. 이게 손가락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지 말고 손바닥 잡는데 이 중지가 이 손바닥 이 손가락하고 손바닥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잡아주면 돼요. 이 중지가 걸고 잡아주시는 게 제일 힘이 제일 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건 초크 그립 그냥 잡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 손이 지금 펴진 거를 당기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이렇게. 리스트랑에 딱 들어가요. 리스트랑 들어가고 안으로 이게 이 손을 척추로 보내면 기무라가 들어가요. 이렇게. 바깥으로 보세요.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손목이 꺾이고 이게 척추로 따라 들어가면 어깨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약간 노전 느낌. 이렇게. 노젓는 느낌.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젓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팔꿈치로 올라가지만 손바닥을 아래로 당기면, 그죠? 손목 뒤로 이렇게 어깨.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이게 뒤로 간 다음, 잠그면 잠궈주고 팔꿈치를 물면 손 뺄 수 있어요. 딱 홀딩이다 이렇게 홀딩. 양손으로 따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씩 시작. 이쪽에 있는 손을 이 손으로 이거 잡고 열고 터틀로 도망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도망간다. 터틀로 이렇게 계속 도망가요. 도망가고 이 손을 언더 올려요. 이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면 내가 깔리는 포지션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이거 열자. 도망가면 이 손이 이 손등을 이렇게 이두박 안에 갖다 대요. 이두박 안에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대요. 손목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두박 안에 손등을 걸어주면 도망가 보세요. 근데 잘 안 돼. 의외로 잘 못 도망가요. 그리고 이게 힘이 되게 세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그럼 힘이 약해요. 이게 풀려. 잘 풀려요. 힘이 풀리는데 손등을 갖다 대면 의외로 힘이 셉니다, 이게. 근데 그래도 이분이 이 다리를 무릎을 부를 수 있어요. 이 다리 무릎을 이렇게 부르면 또 딸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안 딸려 들어가게 이 오른손을 이 손바닥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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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박수 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립을 잡아주면 돼요. 하나, 이 오른쪽 팔뚝을 귀 옆에 갖다 대고 내 팔꿈치를 뒤통수를 밀어주고 왼손 팔꿈치를 당겨줘요. 이렇게 당겨주면 머리가 안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그렇죠?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왼쪽 다리 보시면 이분이 커트를 하지 못하게 왼발을 땅에 짚고 왼손 당기면서 굴려줘요. 뒤로 내가 몸이 빠지면 이렇게 굴리면 상대방 터트를 못해요. 이게 안 굴리면 터트 레프트 무릎 꿇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무릎이 하체가 굴려져요. 그래서 꿇어보세요. 이 상태로 이 다리 짚고 당기고 이거 밀어주면 엉덩이가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 그래서 이 왼쪽 다리가 엉덩이 위 옆구리 골반을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고 다리를 꼬아줘요. 이렇게 꼬아주면 그러면 터트려 보세요.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못 도망가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훅을 집어넣어야 돼. 이 훅을 이렇게 넣으면 허벅지가 구부려져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 훅이 안 들어가요. 허벅지 다리 내려보세요. 내리면 들어가는데 이 상태의 발을 못 넣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벅지가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손을 타고 들어가요. 머리 타고 이렇게. 이게 민 상태 그대로 민 거 유지하고 이게 굴곡을 타고 들어가고 왼손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손등 대고 당겨주고 굴곡 타고 들어가요. 머리 굴곡 타고 들어가서 갖다 대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왼손도 빼서 같이 잡아주면 돼. 이렇게 이제 힘이 세.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팔뚝이 턱 라인에 딱 걸렸다. 이렇게 걸려서 그립을 잡으면 이분이 척추가 돌아가요. 배로 이 상대방 아랫배를 밀어줘요. 등쪽을 밀어주면 돼요. 아랫배로 등쪽을 밀어주면 허리가 열려요. 이렇게 허리가 열리고 이 손은 보시면 어깨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게 승모근 어깨 위쪽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어깨 올라와서 밀어주면 허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이 압박이 너무 세서 고개 드는 순간 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분이 열면 손등 대고 이렇게 대고 해서 엉키 그리고 밀어주고 나 이발 짚고 엉덩이 빼서 커트를 못하게 굴려줘요. 계속 굴려줘. 이렇게 밀어주고 자 발 늘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잠그고 잠그고 손 빼서 당겨주고 밀착 배로 상대방 등을 밀어 밀고